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11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 규정을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왜 또 굳이 손을 안 씻으셔서 문제를 일으키신 걸까요? 유다인들에게 손 씻는 관습은 성전 예배 그리고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경에 의하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론 손과 발을 씻었는데 그것은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손 씻는 행위는 희생제물을 만지는 제사장의 손을 씻음으로써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성전에 바칠 제물이 없으면 제사장은 더 이상 손을 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물이 있으면 손을 씻고 없으면 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손 씻는 규정이 제사의 본질적 목적은 있고 제물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몰두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변질된 손 씻기를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관습을 잘 지켜도 속에 담긴 것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본질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거룩함에 있지 제사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한 제단과 향기로운 제사에 두도록 합시다.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